업계도우미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 보호망가 항상 신상품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보험 10월 5일날 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복잡한 심장질환 진단비, 정격 파헤치기, 궁금한 이야기 챕터 1. 일단은 2020년도 심장질환 환자 수를 보면요. 여기 보면 55.8%가 허혈성 심장질환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맥, 예, 부정맥이 23%, 그 다음에 심부정이 8%, 기타 심장질환이 13.2%예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공백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진단비가 보완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도표로 써보면요. 급성심근경색 I21점부터 23까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코드가 6개, 그 염증성 심장질환은 여기 보면 질병코드가 추가로 일단은 7개가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정 심장 판막과 비현혈성 심근병증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가능하다. 쭉 이렇게 9개, 9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 심장질환은 쭉 밑에 4개가 더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타 심부전증은 I49.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들 매우 중요하게 I49가 많이 필요하다. 자, 그레이드 보험의 장점은 뭐냐면요. 건강등급 차등해가지고 1등급일 때는 1,500만원까지, 2등급은 1,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심장세동 및 조동과 심부전, 그리고 특정 심장질환 I47, 48, 52, 2,000만원. 여기서 I49가 빠졌잖아요. 여기서는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레이드 1, 2에 따라서 일단은 보장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생존율은 후유증은 혈정종의 치료비로서 뇌경색, 심근경색에서 일단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그 뇌혈과 허혈성 수술비도 3,000만원까지 통 크게 관혈, 비관혈 보장이 되고요. 신담보가 무려 34개나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 수술 시 최대 400만원, 73대 질병 수술비도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리고 최대 20년 갱신으로 카티 항암과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더라.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일 통원 시 암 직접 치료비가 30만원,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형사합의금도 2억 5천까지 가능하더라. 자, 암 다음에 가장 무지하지 못하는 게 심장질환이에요. 정말 많이 걸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유사암은 이제 일반암에 비해서 20%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아쉽긴 하죠. 10월달부터는 축소가 모든 손해보험 생명보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씩 넣어들었고, 염증성 500, 특정 심장질환 2,000만원, 기타 심부전 1,500, 일단은 그레이드 2는 1,200, 그 나중에 혈정종의 치료비와 뇌혈관 허혈성 표적 카티까지 모두 다 넣은 금액이 모아서 보험료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레이드 1은 얼마까지 보장이 되죠? 여기 보면 그레이드 1, 2는요 최대 38%까지 할인이 되더라. 그래서 40세, 뭐 30세, 50세 돼도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 근데 그레이드 2는 4등급이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가 뭐 6만원, 9만원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레이드 2는 일반 표준형 대비 15% 정도 저렴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23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2등급에서 14등급, 경상 환자 보상 체계가 아예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본인 치료비 부담금이 없잖아요. 2023년 1월부터는 경상사고 시 부담급수 12등급에서 14등급씩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지만, 일단 개정 전에서는 지금 이제 에치손보에서는 최대 60만원까지 운전 중, 보행 중, 탑승 중 모두 다 보장이 되고 보장 횟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개정 후에는 경상사고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보장금액이 축소가 되고, 단독사고,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는 제외가 되고요. 연간 3회로 보장 내용이 바뀌어질 것 같다.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치손보 그레이드 보험인데,
업그레이드 보험에서 또 운전자도 보너스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부상등급 14등급 시 최대 60만원 하지만 2만원부터 가입이 되죠. 만원은 4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더라. 그래서 간편 심사 보험료는 똑같아요. 운전 직업만 고지하면 되고 18세부터 77세까지 되고 그리고 상해 급수도 영업용 운전자 보험 설계사들은 제외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교사처죠. 교사처 일단은 지원금이 2억에서 2억 5천으로 가입 금액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럼 업그레이드 운전자 보험인가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한도도 많이 올라갔고 사망이나 그 다음에 중대법규 위반 사고도 20주 이상은 2억, 10주에서 20주는 9천, 6주부터 10주는 2,500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최대 가입금액 2억 5천 넣어도 보험료가 봐보세요. 5천원, 6천원밖에 안 돼요. M사랑 D사, K사랑 비교해도 보험료가 몇백원, 많게는 천원 이상 저렴하더라. 그래서 운전자 간편심사 플랜 뭐 기본 담보 넣고 교사처 넣고 6주 미만 넣고 그 다음에 대인 대물 넣고 그 다음에 자부상 30만원 위에 30만원 위에가 1800원 1등급 기준이고요 14등급 기준일 때 30만원 밑에 30만원 합산 60만원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5천만원 상해 중환자시 20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2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다. 손해보험사는 거의 다 이런 상품들 거의 다 갱신형이에요. 암치료 어깨 누적 3억 5천까지 5월 20년 갱신. 다른 회사도 비갱신형 없습니다. 다 갱신형밖에 없어요. 이특약은요. 표적 항암 약물치료 어깨 최대 금액 1억까지 20년 갱신으로 2세대죠. 표적치료 암만 죽이는 거고요. 화학치료나 전상세포는 안 죽여요. 그 다음에 카티 항암 약물치료 그래서 5천만원까지 카티 그래서 킴니아주 그래서 이게 일단은 3세대죠. 면역치료.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체액을 뽑아내서 거기다가 또 우리 같이 카티를 같이 넣어가지고 킴니아주 그 다음에 다시 몸 안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거의 췌장암 이런 부분들 거의 완치율이 매우 높죠.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많이 3세대가 많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전에는 한번 맞는데 3억 4억이었어요. 근데 건보 적용이 되면서 600만원, 700만원 많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카티양암 한 번만 받아도 5천만원 주고요.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 2천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암진단금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진단금은 최소로 그 다음에 표적항암, 네, 항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 카티, 양성자 방사선, 그 다음에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 다 넣어드렸고 암 직접 통원, 암 직접 치료비, 그다음 말기 호스피스 모두 다 넣어드려도 보험료가 얼마예요? 거의 2만원대의 가입이 비갱신형 연만기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진단금비는 그레이드 1이 2억까지 가입이 되고 나이에 따라서 암진단금은 계속 내려가고 그레이드 2, 3, 4도 가입 한도가 많이 내려가고요. 유방암 및 생식기암 일단은 손해보험 중에 유방암 및 생식기암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방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나눠진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암이나 대장암 걸렸다 그러면 암진단금 받고 유방암이나 생식기암 남아있거든요. 반대로 유방암 걸렸어요. 진단금 뭐 7천만 받고요. 나중에 위암이나 대장암 받으면 여기서 2억 받으면 돼요. 근데 유방암이나 생식기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데는 최초로 딱 한 번만 받고 암진단금이나 유방암 다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각 있는 회사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따봉이요, 따봉. 유사암진단비는 이제 일반암이 20%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한도가 많이 내려갔다. 오늘 6시까지 판매가 50%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뇌혈관진단비도 이제 20세에서 30세까지는 4천만원, 31세에서 50세까지는 3천만원, 51세에서 60세까지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도 한도가 3000만원, 51세에서 60세까지는 1000만원, 61세에서 70세까지는 500만원 나이에 따라 틀리게 가입이 되고 기타 부정매 20세에서 50세까지는 그레이드 1은 1500, 그레이드 2는 1200, 그 다음 나머지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됩니다.
너 51세, 60세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기타 부정맥 아이 49는 위에서 있고 나머지는 요런 식으로 2000, 2000, 2000, 1000 51세에서 60세까지는 1000, 1000, 1000 61세에서 70세까지는 500, 500, 500 나이에 따라 보장 내용이 틀리더라. 자, 수수비도 1호중 기준으로 5종 기준으로 21세에서 60세까지는 1500씩 가입이 되고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750만원 요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그리고 주요 당타사 누적 한도는 한번 그냥 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세 이상은 3000이네요. 60세 이하는. 그래서 유사한 한도는 많이 내려갔고요. 뇌질환, 심장질환, 후유장이 있고요. 근데 여기 산정특례가 없네요. 산정특례까지 있으면 정말 따따봉인데요. 따따봉. 그래서 골절진단비, 뭐 누적도 있고 여러가지 비율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업그레이드 보험은 그레이드에서 하나 업그레이드 보험 새만기 무해지 갱신형은 10월 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판매가 되고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더라.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 후유장의 80%는 납입 면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 가득 담은 건강보험도 80세까지 가입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최저보험료가 15,000원 그리고 3Q 유병자도 2만원 그래서 상품 내용은 쭉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 5일날 대표적으로 어떠한 특약이 추가되는지 저 보험안과 함께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10월 5일 다음주 수요일에 그레이드에서 한 단계 점프업 업그레이드 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가배체액 그 상해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 그 특정 심장질환 염증성 기타 부정맥 I49 이 부분도 좀 전에 제가 도표로 설명드렸죠. 그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가 없었지만 관혈 비관혈 모두 다 보장이 되는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 그 혈정종의 치료비 C13대 MD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 골절 진단금 그 다음에 암 직접 통원비 30만원 그 다음에 표적 항암 양성자 호르몬 치료 그리고 카티 면역치료 3세대 그리고 운전자 담보 자부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건강 업그레이드 보험에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